여행을 떠나기로 한 아빠와 아들. 설레는 마음으로 출국 심사를 마쳤는데 잠시 후 검색대를 통과하지 못하고 제지당하고 말았다. 이들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 위험한 순간 2초. 여행을 떠나게 된 가족. 아들과의 추억 여행에 설레는 아빠 엄한길 씨. 제2의 박지성을 꿈꾸는 엄지성군. 아빠와 떠나는 첫 여행에 설레는 마음을 감출 수 없다. 서둘러 짐을 챙기는 아빠와 아들. 평소 운동을 좋아하던 아빠와 아들. 여행지에서도 운동할 생각에 이것저것 기구들을 챙겼다. 공항에 너무 일찍 온 탓인지 출국 시간까지 여유가 있었는데 운동 많이 하답게 운동을 하며 기다리기로 했다. 공을 갖고 즐겁게 노는 아들과 몸짱 몸매를 꿈꾸는 아빠. 둘 다 운동에 열심인데 잠시 후 출국 시간이 다가오고 짐을 챙겨 탑승을 하는 아버지와 아들. 처음 떠나는 여행에 마음만 들떠있다. 검색대 위에 짐을 올리고 몸 구석구석 검사를 받는 부자. 그런데 이때 직원의 눈에 띈 가방. 가방 안에 반입 금지 물품이 들어있어. 결국 아빠와 아들은 출국을 제지당하고 말았는데 가방 안의 물건을 전부 꺼내보았다. 과연 이 8가지 물건 중 어떤 것이 반입 금지 물품일까? 남자가 가지고 탄 물건 중 항공기 객실에 가지고 탈 수 없는 물품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사람들에게 물었다. 자신의 경험과 지식을 살려 의견을 내놓는 사람들. 이 중 어떤 것이 기내 반입 금지 물품일까? 맥가이버 칼이랑 라이터랑 손톱깎이류 같이. 라이터도 안 될 것 같아요. 화기성 물질이랑 다용도 칼이랑 포크랑 날카로워서 안 될 것 같아요. 두 시간 후 시민들이 생각하는 객실 반입 금지 물품은 라이터, 다용도 칼, 그리고 손톱깎이였다. 정말 이것들이 정답일까? 엄한길 씨가 가지고 온 물품 중에 가지고 탈 수 없는 물품은 아령, 맥가이버 칼, 축구공입니다. 그다지 위험해 보이지 않는 물건들인데 왜 가지고 탈 수 없는 걸까? 축구공 속에 어떤 물질이 들어있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관련 규정에 의하여 3분의 1 공기를 뺐을 경우는 반입이 가능합니다. 예, 아령하고 맥가이버 칼 같은 경우는 무기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항공기 안전을 위해서 그 반입 물품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라이터와 아이젠같이 뾰족하고 위험해 보이는 물건들인데 정말 가지고 탈 수 있을까? 네, 가지고 타실 수 있습니다. 금년도 1월 1일부터 개정이 돼서 국민 생활용품에 대해서는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지금은 반입을 시키고 있습니다. 위험한 순간 이후 탑승 전 기내 반입 금지 물품을 확인했더라면 아빠와 아들은 즐겁게 여행을 떠날 수 있지 않았을까? 네, 저도 비행기를 참 자주 이용하는 편인데 네. 잘 몰랐던 내용들이에요. 시민분들도 네. 잘 모르시네요. 네, 네. 아까 그 화면상에서 진행했던 그 판넬 지금 네, 네, 네. 박수라 씨가 들고 네, 계신데 네. 정성화 씨 다시 한번 짚어주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비행기를 탈 때 네. 기내에 반입할 수 없는 물건이거든요. 네. 일단은 다용도 칼. 네. 네. 그리고 아령 네. 흉기가 될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세 번째 축구공이에요. 네. 네. 그리고 여기 손톱깎이는 가져갈 수 있는데 여기 네. 칼이 달려 있는 건 또 안 된다고 합니다. 아~ 네. 그리고 이 시민분들이 투표를 해주셨는데 지금 보시면은 되는 건데도 안 된다고 이렇게 잘 모르고 아~ 투표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예. 네. 아, 그래서 이번 기회를 통해서 네. 좀 잘 배우셨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그렇죠. 박혜성 교수님. 이 축구공 같은 경우는 예외가 있다고요? 네, 축구공을 가지고 탈 수 없는 건 네. 축구공 속에 위험한 무엇인가가 들어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공항에 가면 축구공에 바람을 뺄 수 있는 기구가 있어서 바람을 빼고 난 후에 네. 객실에 가지고 타실 수가 있고요. 도착하는 공항에
보시게 되면 네. 바람을 넣을 수 있는 기구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바람을 넣으신 후에 다시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라이터는 가지고 탈 수 있다고요? 네. 소형 안전성장이나 휴대용 라이터는 한계 한해서 객실에 가지고 타실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오히려 위탁 수화물로는 붙이실 네. 수가 없는데요. 그 이유는 인화성 물질이 들어있기 때문에 네. 자체 발화에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가방에 보관하지 마시고 직접 소지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 여성분들의 경우 국제선을 탈 때 평소에 쓰던 화장품이 반입이 안 돼서 갈팡질팡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네, 액체류 반입에 대해서 알려주세요. 네, 지금 보시는 이런 가로 세로 20cm의 비닐봉에 액체류 100ml 이하의 것을 넣고 밀봉하신 후에 가지고 타실 수 있습니다. 또한 위탁 수화물의 경우에는 1인당 2L 이하의 액체류들을 붙일 수 있습니다. 네, 여행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미리 확인하시고 가시는 것이 낭패를 보지 않는 방법일 거라는 생각이 드는군요. 자, 오늘도 시청자 퀴즈 준비되어 있습니다. 정승환 씨. 네, 준비했습니다. 다음 중 비행기 탑승 시 기내에 가지고 타면 안 되는 물건은 무엇일까요? 1번 안경, 2번 손톱깎이, 3번 등산 스틱, 4번 등산용 아이젠. 정답을 아시는 분은 EBS 안전을 약속해 홈페이지 시청자 퀴즈 게시판에 남겨주시면 저희가 추첨을 통해 선물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많이 참여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자, 마지막으로 안전대원 여러분, 안전에 대한 말씀. 네, 비행기를 탈 때는요, 안전벨트를 꼭 매주시고요, 이륙과 착륙 시에 의자를 바로 세우고 이 착륙 시에 잘 되고 있는지 살펴보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국제선이든 국내선이든 비행기를 탑승할 때에는 객실에 가지고 탈 수 있는 것과 없는 것이 정해져 있습니다. 항공기 반입 금지 품목을 반드시 확인하시고 비행기를 이용해 주세요. 축구공 이대로는 안 되고요. 아령도 안 됩니다. 그렇죠. 여러분께서 잘 아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박 박사님 안전명언 부탁드릴게요. 네. 하라는 건 확실히, 말라는 건 단호히, 하라고 하는 건 확실히 따라하고 하지 말라고 하는 건 단호히 하지 말으셔야 됩니다. 비행기 탑승뿐만 아니라 언제 어디서든 안전수칙을 잘 지켜야 우리 모두의 안전을 지킬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안전은 누구 하나만의 노력으로 되는 건 아닙니다. 우리 안전 함께 만들어가는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저희는 외치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죠. 안전을 약속해!